사단원이고요. 무신정권 사단원의 그지 두 번째 소단원 두 번째예요. 무신정권하고 농민천민의 봉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벌 이걸로 한번 먼저 볼까요? 정리한 걸로. 선생님도 그래도 정리해요. 문벌귀족 사회 동요 볼게요. 문벌귀족은 지방 호족 출신의 관료예요. 그죠? 그리고 육두품 계통을 우리는 문벌귀족이라고 그래요. 왕실이나 유력 가문하고 중첩, 막 지들끼리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잘 나가는 놈들끼리 결혼을 계속하면은 더 세지겠지? 권력이 더 돈도 많아지고, 그지? 권력도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저께 배웠죠? 뭐라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가 무시험으로 통과하는 거지. 맞아? 그죠? 그게 음서제도였어요. 그 다음에, 과거를 봐도, 죄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야. 그 자식이야. 얘가 과거를 보러 왔네. 어떻게 해야 되지? 붙여줘야 되지? 맞지? 저거 안 붙여주면 나는 이제 잘려.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정신 딴데 팔았다고. 그지? 큰일 나는 거예요. 시험을 보러만 가면 붙여줘야 돼. 알았지? 과거도. 그지? 뭐 제대로 된 과거가 아니야. 아무튼, 문벌귀족은 음서제도란 과거를 통해서 주요 관직을 독점했어요. 또, 중서문화성하고 중추원의 재상이 되어서 전국을 주도했어요. 누가? 문벌귀족이 이게 제일 센 데잖아. 그지? 중서문화성하고 중추원. 어저께 배웠죠? 그죠? 중서문화성하고, 그죠? 중추원이에요. 여기에 재상이라고 해서 재상. 그죠? 전식과랑 공음전, 고리대를 통해서 대토지를 어저께 그죠? 전식과는 배웠었죠? 뭐예요? 뭐, 관리들한테 수조권, 원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해야 되는 게 전식과였지, 그지? 전식과. 공음전은 뭐예요? 공음전. 5품 이상 고위 관료에게 세습 가능한, 그지? 음서제도랑 공음제도가, 그지? 귀족들의, 문벌귀족의 뭐예요? 세력 유지 기반이라는 바로 그 공음전? 그 땅이야. 알았지? 아무튼, 전식과, 공음전, 고리대. 고리대가 뭐야? 그, 미즈사랑, 뭐 이거, 뭐, 꽈조, 러시엔 캐시,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과거에 그런 거였어. 돈 꿔주고 되게 많은 고리를 띠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그런 거를 얘기해요. 왜? 문벌귀족은 돈이 많으니까 돈놀이를 한 거야. 그지? 그 당시에 은행업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사금융을 통해서 대토지를 소유하고요. 돈, 경제 기반을 확보한 거야. 요건 땅이잖아. 전식과도, 그지? 수조권만 있고 세습은 못하고 요건 세습하는. 아무튼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지? 땅과 돈으로 그지? 경제 기반을 확보했어요. 또 불법적으로 토지와 노비를 차지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랑 노비를 차지했어요. 그죠? 경원 이씨가 있고요. 그죠? 이자겸은 예종과, 이건 왕이에요. 인종에게 딸들을 시집 보냈어. 딸들을 한나도 아니고 여럿을 갖다가 왕한테 보내니까 왕비잖아. 왕비 장인어른이, 그지? 왕의 장인어른 아니야. 그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한테. 파워가 어마어마하겠지. 맞아? 그러면 이자겸만 혼자서 파워가 있겠어? 이자겸 친척들 자식들 다 그지 권세를 누리겠지. 그죠? 응? 화평 윤 씨도 그랬어요. 윤 씨예요. 윤관. 최충, 최 씨, 해주 최 씨, 김부식의 김 씨, 경주 김 씨.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문벌귀족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문벌귀족의 보수화.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 정치 세력은 보수파가 있고 진보, 개혁파가 있어.
뭐라고? 보수는 바뀌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고, 진보, 개혁파들은 뭐냐면,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걸. 무조건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야. 둘의 차이는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얘네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 이 백성들이 지지는 하지. 그지? 얘네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엎어보자. 좋은 거 해보자라는 거고, 얘네들은 뭐가 바뀌면 안 돼. 난 지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면 무조건 손해야. 내가 그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돈도 권력도. 심지어는 얘네가 치고 올라오면 나는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어. 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키려고 그래. 문벌귀족이 당연히 보수겠지. 왜? 다 갖고 있으니까. 맞죠? 신진 관료들과 문벌귀족이 대립을 했나 보네. 신진 관료들은 뭐야? 뭐 지금 관직을 얻은 사람들의 실력으로, 그지? 근데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대립을 하겠지. 또 귀족 사회가 생각들이 틀리니까, 그지? 내부 분열. 왕은 과거에 합격한 지방 향리 출신의 관리를 등용했어. 왜? 문벌 귀족하고 맞설라 그러는 거지, 얘네들을 데리고, 그지? 맞죠? 그래서 문벌 귀족을 견제했어요.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으로 문벌 귀족 간에도 갈등을 했대요. 이 특정 가문이 권력을 가졌는데 얘네들이 사이가 좋겠어? 지들끼리도 싸우겠지? 당연한 거죠. 문벌 귀족 간에도 갈등. 아무튼 백성의 고통은 심화됐어요. 왜? 귀족들이 수탈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그래요. 아까 세금을 나라에서도 하지만 뭐예요? 아까 이 전식과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수조권이 있다라고 그랬지. 땅을 주면 여기서 알아서 세금 걷어가는 거야. 공험전에도 당연히 수조권이 있지. 그지? 그렇게 그거.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남까지 볼게요. 1126이에요. 인종과 왕의 측근 세력. 이자겸이 뭐라 그랬어, 아까? 예종, 인종까지, 그지? 권력을 독점했잖아요, 지금, 그지?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그랬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지? 인종하고, 누가? 왕의 측근들이, 인종의 측근들이, 그지? 인종이 결정한 거겠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이자겸이 먼저 반대파를 제거하고 척준경하고 같이, 그지? 반란을 했어요. 근데 인종이 척준경을 이용해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했네. 그리고 나서 척준경은 축출이 되네, 그지? 이자겸 세력이 몰락하게 된 거지. 국왕의 권위가 실추됐어. 야, 이거 뭐야? 뭐좀 세면은 왕도 넘볼 수 있다라는 거네, 지금. 우스워진 거지, 왕이 약간. 그지? 맞아? 국왕의 권위 실추라는 게그 말이에요. 지금 왕을 넘봤어, 이자겸이. 그지? 문벌 귀족 사이의 분열. 뭐, 분열은 분열이지. 그지? 분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벌 귀족이 지금 정치 주도권이 강화된 상태예요. 그죠? 뭐, 그 정도. 이제 책으로 볼게요. 여기는 다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척준경이 아무튼 이 배신은 안 돼. 어떤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배신은 무조건 안 돼. 알았지? 한번 배신한 놈은, 그지? 또 버림받아. 이런 것처럼. 그지? 그래서 웬만하면 배신하면 안 돼요. 묘청의난 볼게요. 묘청의난 보자. 요거는 26년이고, 한 10년 있다가, 한 9년 있다가, 문벌귀족의 권력 독점에 대한 불만을 가졌어요. 이자겸이 몰락한 후에 금배척 여론이 강화됐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이자겸이 뭘 수락했었지? 이자겸이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했는데 이자겸이 수락했다라고 그랬잖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맞아요?
왜 인종하고 신하들은 반대했으나 이자겸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지 수락했다라 그랬어 사대를 그지 이자겸이 지금 제일 잘 나가 그지 왕의 장인어른이야 지금 그지 자 지금 이자겸이 그 금나라에 사대를 요구했었고 지금 이자겸이 없으니까 금 백역 여론이 강화됐겠지 맞아? 맞잖아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야. 또이 당시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네요. 그지? 유행했네요. 배경이 이런 배경이야. 이자겸이 몰락해서 금 백역 여론도 강화됐고 풍수지리설도 유행하던 때였어요. 묘청하고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이 서경 길지설에 따라 지덕이 쇠한 개경, 개성을 얘기하는 거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했대요. 서경천도. 그죠? 그리고 묘청이 주장한 게 뭐야? 수도를 옮기자라는 거랑 금을 정벌하 금나라를 치자라는 거랑 또 황제국 칭호랑 독자적 연호 사용 이 황제의 나라라고 칭하는 건 자기네가 자신 있거나 잘 나갈 때 쓰는 거잖아 그지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럴 때 그지 그리고 독자적 연호 사용을 주장했어요 서경천도 계획을 추진했어 맨 처음에는 이때 왕이 인종이잖아요 인종이 동의를 했어 인종은 처음에 묘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경에 대화궁을 지었어요. 궁을 짓고 자주 행차하였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서경 세력이잖아. 묘청 정지상은. 근데 김부식은 개경 세력이에요. 얘네가 당연히 반대하겠지. 그지? 내가 김부식이야. 나는 개경의 세력이 다 있어. 근데 수도를 서경으로 가면 내가 힘을 쓸수 있겠어? 내 힘은 다 없어지고 얘네만 더 세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반대했죠. 묘청 등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국호를 대이라고 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지고 반란을 했어. 그지? 그렇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 그죠?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게 바로 묘청의 난이에요. 요청의 난. 자, 잘 기억하세요. 뭐 금백역 그러니까 금 서경천도하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정벌하자라는 거죠. 서경. 서경이 어디야? 평양이야. 지금은 개경, 개성이 지금 수도잖아요. 서경천도 하자라는 거야. 여긴 김부식 애들이 잘 나가고 지금 여기는 묘청 애들이 여기에 터가 닦아놨나 보지. 거기서 파워를 쓰나 보지. 그래서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삼아서 여기는 이제 지덕이 쇠했으니까 여기가 좋다라고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다. 일로 가자. 그래야지 나라가 잘 된다 해서 궁까지 주저는 거야. 대충 한게 아니야, 그지? 왕까지 다 포섭을 해가지고 잘 했었던 거예요. 자. 설이 여기 있네, 이거. 뭐라고? 서경 길지설. 서경이 길, 좋은 데다 이거지, 길지다. 그죠? 자, 무신 정권 볼게요, 무신 정권. 자, 보도록 하자. 무신정변 볼게요. 배경은 문신 위주로 정치를 한게 배경이에요. 무신에 대해 차별 대우를 했어요. 군인전을 받지 못한 하층 군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인전은 뭐냐? 직업 군인인 중앙군에게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줬었나 봐. 그게 군인전이야. 이게 밭전자잖아요. 그죠? 군인전 돈이 아니라 군 복무 대가로 주는 땅 밭을 받지 못해서 그치 하층 군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기,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정변을 구태타야 이건 그지? 정변은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켰어요. 문신을 제거했어요. 싹 죽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의종을 왕을 폐위시켰어. 알겠죠? 그죠? 높은 놈들 싹 죽이고 왕도 바꾼 거야. 그지? 자기네, 그지? 편한 왕을 올려놓겠지. 무신 정권 수립. 무신들이 중방을 통해 권력을 행사했어. 이 중방이 뭐냐? 어떤 기관이냐? 보자. 고려 건국초부터 무신들을 위한 회의기구예요. 무신 회의기구예요. 근데 무신 정변 이후에는 최고 권력기구가 돼요. 무신 정변 이후에는 뭐 언제까지? 최씨 정권이 뭐를 만들어? 교정도감을 만들기 전까지는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거야.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거야. 누구의? 무신 정권의. 알았지? 이건 원래 있었던 무신들의. 회의기구예요. 자. 무신들은 중방을 통해 권력 행사를 했어요. 뭐라고? 무신들의 회의기구. 이렇게 쓰면 되나? 무신 회의기구. 자,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잦은 집권자가 교체됐어요. 이의방, 아까 이의방이 했네, 그지? 얘네가 주도한 거 아니야, 그지? 얘한번 해먹고, 정중부 한번 해먹고, 뭐 여기는 문제 없네, 그지? 그 다음에 경대승이가 해먹고, 이의민이가 해먹고, 최충헌이가 해먹고, 뭐 성씨도 거의 다르네, 여기 이렇게 빼고, 그지? 맞아? 자, 이렇게 집권자가 계속 바뀌면 어때? 사회가? 혼란하게. 얘 집권자 우두머리만 바뀐 게 아니라 얘가 없어지면 얘를 따르던 애는 싹 죽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이건 되게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문신들의 반란, 김보당의 난, 의종이 지금 아까 폐위시켰잖아요. 복위를 시도했었어. 그게 바로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한때 개경부군까지 진격을 한 거야. 이건 문신들이야. 지금 무신들이 집권한 상태에서 뭐요? 문신들이 다시 원상복구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안 되지, 그지? 조이총은 서경의 유수야. 무신 정권에 저항해서 서북 지역 농민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서경의 유수예요. 실패했다. 아무튼 문신 반란이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이야. 뭐 그렇게만 외워도 돼. 알겠지? 자, 최씨 정권 무신 정변이에요. 보현원에서 정변 일으킨 거예요. 의종 폐위하고 문신을 제거한 게 무신 정권이고 지들끼리도 이렇게 바뀌었다. 사회가 혼란했다. 이 의미는 왜 그런가 볼까? 이 의미는 아빠가 소금장수, 엄마는 노비네요. 미천한 출신이었는데 무신집권기 뛰어난 활약으로 경대승이 죽은 뒤에 최고 권력자까지. 야, 엄마가 노비고 아빠는 뭐 귀족도 아니고, 그지? 아빠 소금장수는 평민이라는 거지. 엄마는 노비, 평민과 노비니까. 되게 안 좋은데, 어차피 지금 문신 위주로 잘 나갔잖아. 무신이 집권하니까 뭐이 정도야, 뭐. 그지? 칼만 잘 쓰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 어차피. 그지? 그래도 좀 문제가 되긴 하잖아. 그지? 자,
최 시장 건 볼게요. 최충원 이후 마지막에 여기서 최충원이가 했는데, 최충원 이후 4대에 걸쳐서 60년간 뭐요? 최씨 정권이 그죠?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네명 이제 4대라고 그랬지, 그지? 60년 동안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뤘어요. 최씨 정권은 농장을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수탈했어요.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돼. 왜? 지가 뭐, 지 자식들이나 뭐, 이렇게 물려준 거 아니야? 지금 다 최씨 아니야? 최씨, 그지? 피안 흘리고 고대로 물려준 거 아니야? 웬만하면, 그지? 이거는 뭐야? 피 엄청 흘렸겠지? 저렇게 물려주려면, 그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정치적으로는. 그렇다고 백성은 힘든 거야? 더 힘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최씨 정권의 권력 기반이 뭐냐? 교정도감.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가 뭐야? 교정도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해. 우리 고려시대 때는 뭐였어? 중서문화성에서 결정을 하고 상서성에서 집행을 했지? 이 육부에서. 맞아? 맞아요? 근데 어디서 다 하는 거야?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교정도감에서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거야. 교정도감은 그러니까 최충원이 만든 기구예요. 인재도 추천하고요. 조세도 걷어요. 세금도 걷고요. 아무튼 국정 전반에 걸쳐 뭐다한 거야. 아무튼 얘 여기 있는 애들 다 허락받고서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무슨 뭐 이런 거 나눠봤자 다 헛개비야. 거기 가서 교정도감 가서 물어봐야 돼. 거기에 결재 받아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게 최고 기구가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이 여기에서는 뭐야?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여기서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 회의까지 이거를 감시했었던 거잖아. 맞아? 근데 그런 체계가 아니라 그냥 뭐 이거 다 바보 된 거고 교정도 가면서 다한 거지. 그지? 어디냐? 정방. 최후가 설치했어. 정방은 최후가 설치했는데 뭐라고? 인사행정기구야. 인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추천하는 곳이지. 그지? 그죠? 그게 인사행정기구야. 정방. 최후가 설치한 거야. 최충원이는 교정도감 만들고, 최후는 정방을 만들었어. 서방도 있네. 서방도 누가 만들었어? 최후가. 여기도 뭐 해? 문신은. 지금 문신 되게 무신들은 문신 싫어하잖아. 맞지? 다 죽였잖아. 근데 최후는 서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문신을 등용했어. 그죠? 그래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물어본 거야. 그지? 권력을 준건 아니고 물어본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그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여기에다가, 그지? 똑똑한 애들 갖다 놓고. 응? 누가? 최후가 만든 거야. 기억해야 돼. 정방, 서방. 군사적 기반은 도방이에요. 무신 집권자의 사병 집단이야. 아, 중앙군. 그지? 관군도 아니고 뭐야? 사병이야. 개인 병사야, 개인 병사. 신변 보호를 위해서 누가 설치한 거야? 경대승. 우리 경대승은 요거 말고 최씨 앞에 가운데 있었지, 여기. 어? 경대승이 뭐를 만들었다고? 도방을 만들었다. 도방은 사병 집단이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지? 야, 씨.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잖아. 너 같으면 사병 안 만들겠어? 만들겠지, 그지? 만들어도 쓸려, 그지? 자. 최씨 정권 때 도방, 이게 경대승이 만든 건데, 이때 와서는 더 확대됐대. 그지? 도방이 더 커졌어. 도방이. 자, 그 다음에 삼별초가 있어요. 삼별초. 최후가
최후가 만든 거야.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게 야별초예요. 야별초. 원래는 야별초예요. 여기에서 분리된 게 좌별초랑 우별초가 있어요. 이게 몽골 항쟁기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구성된 신의군을 합한 거래요. 뭐라고? 신의군하고 좌별초, 우별초를 합한 게 뭐야? 결국은 삼별초죠. 그죠? 군사적 기반이 뭐라고? 삼별초와 도방이다. 누구의?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은 삼별초와 도방이다. 외워야 되겠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5분 남았죠. 농민 천민의 봉기. 봉기의 배경. 정부가 지방 통제력이 약화됐네. 무신 집권자들이 경제적 수탈이 심화됐네. 향, 소, 부곡 주민들의 가혹한 세금 부담. 자, 일반 군현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 향, 부곡, 소에 부과했대. 그러면 짜증나, 안 나? 나겠지? 딴 동네로 군현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했잖아. 그지? 못 가게 했어. 그래서 열받았어요. 또, 천민 출신의 무신 집권자. 아까 이 의미는 있었잖아. 소금 장수. 엄마 누비. 그지? 얘를 보니까 힘이 나, 안 나? 우리도 귀족 될수 있겠어? 못 되겠어? 쟨 귀족이 아니라 나라의 넘버원이 됐던 거 아니야? 맞죠? 이 의미는. 그지? 집권자였잖아. 그지? 신분 질서가 동요됩니다. 동요. 흔들려요. 농민의 봉기. 이거 구분해야 돼. 농민의 봉기랑 천민의 봉기가 있어. 농민은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의 명학소야.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향부곡소라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소로 끝나요. 공주의 명학소. 이게 소야. 향소부곡. 그지? 그거에. 여기에서 차별에 대해서 반발한 게 망이 망소이의 난이야. 알겠지? 망이 망소이 뭘까? 형제인가? 일반 군현보다 더 많은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한 거예요. 이 공주에 있던 명학소가 충청도 일대까지 점령했었대요.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도 있었어요. 여기는 경상도 일대에서 농민 봉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천민은 전주 관노비의 난. 지방관이 가혹한 부역 을 시켜서 반발한 거야. 알겠지? 만적의 난. 만적이 신분해 방을 목표로 봉기를 시도했어요. 개경에서 한 거야. 지도 문제로 봐야 돼. 만적은 최충원의 사노비예요. 개경에서 노비들을 모아서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대요. 대단하지 않냐? 신분해 방을 목표로 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거 똑같은 지도 있었다 이거. 알겠지? 외워야 돼.